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데스크에서 전자차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차트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스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유용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컬 얼럿이라는 환자의 전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대표 성향을 표시해서 각각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능과 세 번째, 환자 메모와 쪽지 기능으로 원내에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예약 팔주보기라는 기능에 대해서 예약 업무를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입 지출 장부라고 해서 원내에서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쉽게 장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클릭에 탑재되어 있는 첫 번째 기능인 메디컬 얼럿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환자의 전신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료를 할때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전신 병력 항목을 입력을 하고 입력한 정보를에 대해서 데스크 메뉴라든지 전자차트 메뉴, 예약 메뉴 등 다양한 진료의 전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데스크 메뉴에서 제가 메디컬 얼럿을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 선택된 환자에 대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료에 참고해야 되는 전신 질환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전자차트 화면에 가시면 입력된 진료일에 따라서 어떤 메디컬 얼럿이 입력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보들은 전자차트에 오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진료를 입력하시는 원장님도 보실 수 있고 진료 내역을 쭉 확인하셔야 되는 스태프 선생님들도 쭉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된 메디컬 얼럿 정보는 예약을 등록할 때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빨갛게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에 이 선택된 환자의 입력된 전신질환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환자의 다음 예약을 저장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입력된 메디컬 얼럿 정보는 원외 처방전을 발급할 때도 연동이 돼서 좀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외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전신 병력에 대해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예시로 가져온 화면에서는 이 원클릭이라는 환자에 대해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고 입력을 했고, 이 환자에게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를 처방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밑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알림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가 아닌 다른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환자의 대표 성향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원내에서 색상별로 기준으로 하나를 일단 잡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은 비용에 예민한 환자, 빨간색은 좀 많이 예민한 환자, 그리고 초록색은 소공포에 많이 민감한 환자 등 원내에서 색상별로 기준을 좀 정해놓으시고 이 색상을 환자의 대표 성향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을 환자의 대표 성향으로 표시하고 우리 치과에서는 이 노란색은 치료 비용에 예민한 환자다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환자 검색창 영역에 노란색으로 색상바가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클릭 환자는 치료 비용에 예민한 환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데스크 메뉴에서 봤을 때도 딱저 노란 색깔 색상만 보고, 아, 이 환자는 치료 비용에 되게 예민하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환자의 대표 성향은 데스크 메뉴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약 메뉴에 갔을 때도 표시가 되어 있고, 전자차트에 갔을 때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메뉴에서도 선택된 환자의 대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환자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 색상만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원클릭에서 또 들어가 있는 또 좋은 기능이 팝업 메모 기능입니다. 흔히 컴퓨터 사용하셨을 때 스티커 메모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거랑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택된 환자에 대해서 팝업 메모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시각적으로 이 환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를 딱 선택했을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입력되어 있었던 팝업 메모가 딱 팝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입력되어 있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쪽지 기능입니다. 이거는 약간 메신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쪽지를 원내에서 PC에서 PC로 쪽지를 주고받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진료실로 혹은 데스크에서 진료실로 쪽지를 보내서 프로그램 안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쪽지는 프로그램 PC 기준이어서 환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뭐 상담실로 쪽지를 쭉쭉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가져온 화면에서는 박지선 환자가 이제 어떤 상담을 할 때 이런 추가적인 상담도 진행해 달라고 상담실로 쪽지를 보내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상담실에서는 이 쪽지가 딱 받을 수 있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또 답장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쪽지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원장님이 원장실에 계실 때 좀 진료를 알리는 기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입력해 본 거는 원장님 3번 채호입니다 라고 해서 원장님이 원장실에 계실 때 3번 채호에 진료가 있다는 거를 제가 쪽지를 보내봤어요. 그래서 원내에서 좀 소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메신저 기능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치과나 혹은 굳이 구두상으로 전달하고 싶지 않으실 경우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 있는 쪽지 기능을 통해서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약 8주 보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필요하실 때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을 8주 단위로 쭉 펼쳐서 색상으로 예약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예약이 몇 건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의 예약을 등록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쭉 보이시면은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파란색은 그 시간대에 예약이 한 건 등록되어 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초록색은 그 시간대에 예약이 두 건 등록되어 있을 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빨간색은 등록된 예약이 세 건 이상일 때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자 예약을 잡을 때 빨간 색깔의 좀 구간은 피해야지 예약의 혼잡도를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약 8주 보기 기능을 통해서 예약의 밀도를 좀 확인을 하고 예약 등록 업무를 좀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경영 통계 메뉴에 들어가 있는 수입 지출 장부입니다. 수입 지출 장부는 진료 수입뿐만 아니라 진료 외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진료 수입은 아마 수납 업무를 하시면서 입력된 진료에 대해서 수납을 쭉쭉 저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진료 수입이 아닌 진료 외 수입인 구강용품 판매라든지 혹은 진단서 발급, 처방전 발급 등 진료 외 부가적인 수입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수입 지출 장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 내역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 퀵비도 발생할 수 있고 사무용품비도 발생할 수 있고 식대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쭉 입력해서 이 메뉴 하나에서 전체 장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입 지출 장부는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고 월 단위, 연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서 각각 원하시는 기간에 맞춰서 장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일간 장부라서 그날 그날의 장부를 관리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수입 지출 장부에서 구강용품 판매라는 메뉴를 딱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치약이나 칫솔, 진단서 발급 등 진료 외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매출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칫솔을 판매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을 때 이 메뉴를 통해서 얼마를 이제 받았고 어떤 환자에 대해서 입력된 정보인지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료 외에 수입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지출 항목은 이런 화면을 통해서 입력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식대와 퀵비 그리고 사무용품비를 이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진료와 수입을 진료 수입과 진료 외 수입 지출을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는 데스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